야, 저 형찬아, 그 우리 집 그 밖거리시니 거기 예. 나가 도배 새로 싹 하고 응. 그 막 저 보름 들어오는 그 샤시도 싹 바꿔내 깨끗하게 다 집 다 고쳐놨죠. 나 봤어. 그 어떤 아줌마 빌려주지 경희수가? 무시고 어떤 아줌마 빌려준? 아줌마 빌려준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아. 요즘 말이여 제주도 왕 혼달 살켜 두 달 살켜 1년 살켜 하는 사람들이 한 오니까 혼달 나가 걸리 이제 빌려주젠 집을 딱 고쳐놨죽에 나가게. 아 근디야 이 고포친 삼촌아 그 관청에 가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그 등록 안 되면 불법이라 불법. 저번이 뭐냐고 세고나 홍보 자꾸 가. 아이고 누구 신나가냐고 졸방 그 고발당함이 그 네. 벌금도 내공냐. 네. 아 요즘 보나 뭐 지네끼리 막 핸드폰으로 형님 방 빌리고 거나 그거 다 지금 불법이라길래. 아이고 양 고만이 내비딴 그 맹숙이 오고 아이들 올 때나 그때나 커싱 빌려줍서 이게 미식은 노매감이다 그냥 소재는. 아 나도 게임기 정식으로 신고 해그네기 하면 될 거야 나게. 이름도 다 지어놔서 게 MB 그래. MB 하우스. 아, MB. 명구. 아이고 막 드러나긴 헌 이름보다 많은 삼촌. MB는 굉장히 친숙한 분이 따로 그렇죠. 있어서. 그 예. 한 달에 그 혼달 사귀는 사람들 그야말로 영화가 시제 노는 사람인데 아침이고 정치고 저녁이고 볼 때마다 세간살이 물어보고 어? 이것저것 물어봐가 그 사람들이 존다집니까 나 도망가물 주. 외로운 카보데나가 말을 붙여줘. 외로운 가부대. 차라리 외로운 게 나사. 건지면 무슨 전술이게 전술이지. 외로운 게 낫대요. 막걸리 사다가 내 버텨주라. 핫토치단 광포 사람 없으면 들어오라. 안 봐도 비디오라. 아니랑은 또. 너끈 비디오도. 어쨌든 말이야. 연애가 아맹모엔 해도 나는 이 노년을 앞으로는 그 MB 하우스를 나는 예, 사업을 계속 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예, 그래서 오늘 말이야 나가도 중요한 사람하고. 전화 연결을 딱 시켜놨어. 아이고 또 누구야? 누구야? 이분이 그저 제주도에 그 한 달 살기 한 다음에 책도 내고 예전엔 또 우리 저 MBC에서 방송을 또 오래 한 사람이죠. 너네 PD 수첩 알아지나? 아니 알지. 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PD 수첩 알지. 거기서 또 아주 진행도 해놨고 나 개인적으로 또 이게 형님 동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야. 송일준 PD라고 있단 말이야. 송일준 PD. 야 전화로 딱 지금 와 여보세요. 예, 송일준입니다. 아이고 오. 잘 살아서. 아이고 잘 살아서다. 아, 정수야 아주 왔답니다. 제주도 혼달 살아도 게 제주도 말 나한테 나가 네. 개별적으로 다 가르쳐 줬잖아 게. 아침마다 아, 이제 전화 행운에 이거 제주도 말 해주고. 예, 저, 지금 뭐, 들으니까 뭐 저 제주도 말이 한국말로 들리긴 하는데 아까는 어디 무슨 오키나와에서 들리는지 뭐 당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혹은 기다려봅사.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저 이분이 또 이 방송 경력으로 아주 파란만장한 분이니까 우리 저 형찬이가 경력을 한번 또 쫙 한번 좀 얘기해봐. 1984년 MBC 입사 도쿄 PD 특파원 시절 의인 이수연 씨 사건 방송사 최초 보도. 그렇지. 일본 조선인 말 우토로 방송사 최초 보도. PD 수첩 광우병 편으로 검찰 체포. 아이고, 아이고. 이후 무죄 판결. 아. 한국 PD 연합 회장을 거쳐서 3년 임기에 광주 MBC 사장까지. 아. 이야. 그런 분이야 이분이. 아이고 PD님. 예. 형 37년간 MBC에 몸 담았다가. 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많고 많은 데 중에 왜 하필이면 제주도를 향하셨습니까? 아이고 저기 저 알아듣기 쉽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하필이면이 아니고요. 이제 뭐 당연히 뭐 한국에서 여행 가면 제주도가 제 1순위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984년 MBC 입사하던 해에 결혼했어요. 네. 근데 신혼여행을 그때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 나왔지. 네. 그런데 이제 37년 MBC 근무하면서 바빠서 제대로 집사람하고 한 번도 뭐 일주일 휴가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뭐 37년 근무하고 퇴임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1순위로 우리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우다. 그냥 피디님. 네. 아이고 덕분에 또 제주도가 돌싹돌싹 뜨게 댕겼수다 예. 결국에 아이고. 제주도에서 예. 혼달 동안 예. 미식어 했어요. 미식어 했어요. 동안이요. 혼달 동안 그 제가 이제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제주도에 가고 싶은 곳 몇 군데는 사전에 좀 조사를 했지만 예.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따라다니고 남들이 하던 그 갔던 루트를 그냥 따라서 다 다니는 거는 별 재미가 없어서 그쵸,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본 원칙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은 데를 가자. 뭐 굉장히 그냥 제주도는 구석이 다 저는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곳은 한 달 있었는데
에, 사실은 1년 동안 매일 그 한 달 살기 하던 식으로 돌아다녀도 에, 다 보지 못할 때가 제주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천천히 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요 책 소개를 예. 예, 잠깐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책 소개를 제가 직접 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이제 제목은 송일준 PD 제주도 한 달 살기 네네네. 이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돼 있고요. 네. 정확하게 34일간의 기록인데요. 그 기록을 제가 보고 듣고 먹고 느낀 것들을 쓰면서 동시에 그냥 인상기 정도가 아니라 그 에,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 이야기 거기서 벌어졌던 해프닝 플러스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인문 지리, 또 하나의 관점은 제주도를 지질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쓴 것들도 있어요. 제주도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보물 같은 화산섬의 지질을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여행을 하는 것도 또 다른 그 여행의 묘미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제가 조금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이걸 찬찬히 지금 읽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쑥 보는데도 네. 가격은 16,000원이지만 이 400페이지 넘는 그 책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사진까지 해서 정말 정말 꼼꼼하게 잘 썼다 이거. 단돈 16,000원에 440페이지. 아. 나 오늘 치킨 난사 먹으면 이거 사쿠다. 그러니까. 나도 사쿠다. 저 우리 저 송일준 PD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책장시 대부신 게 책장시. 우리는 저 말을 아니, 하는 너무, 말을 하는 말장시고. 예. 네. 아니 너무 책잡지 마시라요. 아니 잘 냈으나게요. 어쨌든 네. 그 저 이 책에도 쓰여 있듯이 한 달 동안이 제주도에서 정말 네. 좋은 날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다 이런 걸 뽑으라면 어떤 걸 꼽고 싶으신가요? 이제 매일 걷다 보니까 이제 살도 조금 빠지고 근육도 붙고 해서 이제 체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짤 때 이렇게 짰죠. 왜 그러냐면 힘든 코스는 우리가 제주도를 떠날 무렵에 하자. 이렇게 해서 미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 그러면 뭐 제주도 너무 많은데 영실 코스 한라산. 그 다음에 검은 오름. 검은 오름은 오름 중에 오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그 법한포구 그 법한마을에 있는데 그 자연적인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좀 즐기고 싶은데 막 그 아파트 뭐 높은 아파트는 아닌데 그 예, 전통적인 마을 막 한가운데 뒤편에 막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데 아, 그 좁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골목이 차로 가득하고 난개발 같은 느낌이 나는 식으로 막 집들이 들어서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다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주 한 달 살기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이 제주 도민들도 새로운 관광 산업의 하나로 이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예, 한 달 살기 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살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달 여행이잖아요. 누가 한 달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맨날 여행 다닙니까 어디? 그렇게는 이제 안 되고 제주 가면 여행을 하게 되니까 여행을 하면 아무래도 돈을 좀 써야죠. 돈 안 쓰면 뭐 돈 안 쓰고 무전여행 뭐 하고 뭐 배낭여행 하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뭐 어디 하는 것이고 또 우리처럼 베이비 부모나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 가신 분들은 돈 좀 쓰면서 제주도 가서 돈 좀 써야 또 제주도 경제가 돌아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그거요. 그냥 짐 꾸려서 떠나시면 돼요. 그리고 가면 무슨 마트 큰 거 다 있고요. 무슨 스타 무슨 뭐 스타 바켓스 뭐 이런 커피숍 다 있고요. 한 달 살기 홍보대사 될 수다니. 홍보대사.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떠나시면 돼요. 제가 그 책에 썼잖아요. 나중에 너무 나이 들면 뭘 봐도 가슴이 안 떨려. 그런데 구경하고 싶어서 가고 싶으면 다리가 떨려. 맞아. 자, 앞으로 그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 일이 또 잘 되길 바라고 에, 예. 그러면서 또 머리 식힐 때 제주도를 오게 되면 내가 그 MB 하우스를 오픈할 거니까. MB 하우스가 뭐의 약자예요? 아, 내 이름이 김명부요. 김명부.
아, 그, 저, 제1동 부들 일본식 이름 지을 때 명부하면 발글명에 그 무슨 뭐 장부할 구자에 해갖고 그 끼워 뭐 이렇게 일본식 이름인데. 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엄청 아끼요. 오, 이트 있으시네. 아주 오늘 저 시간 내 좀 네. 고맙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말을 참 잘르네. 역시 PD, PD우다. 책 한 권 본 거 담수다 지금. 우리 저 이 방송계에 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유야.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하. 그 말이 너무 멋지다. 야 삼촌, 가슴 떨릴 때 제발 호금 다닙사 다리 떨릴 때 여행 다녀. 이미 떨려, 이미 떨려. 난 아이고 참, 난 이제 호금 더 다녀도 되겠. 나 꿈이 뭐냐면, 그 스페인에 가면 말이오. 예. 그 환락의 섬이라고 그저 이비자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비자? 이비자 야, 거기, 이비자 야 이비자? 거기 꿈수가 난 그디강 혼달만 살다가 죽겨 난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진짜. 아이고 우턴 꿈을 꿈수다 거기 가자려면 돈이 작작 듭니까 그거 거기 가자려면 혼 사람이 혼 걔야 누구 형 갈 거겠나 나 너네 다 돌아가자려면 너희 다 어떤 아이. 말씀? 돈 있어봐. 나 계획이신디 너리 야, 속좀 말아. 야 그런 데는 무슨 삼촌 형감이야. 야 잘 들어보라 기다 이거 긴급 뉴스야. 뭔데? 네. 자기도 모르는 뉴스요. 뭐? 제주도에서 4회 연속으로 예예예. 예. 홈번 두 번도 아니고 4번 연속으로. 요 간격이 정확히 3주마다 이. 3주마다 제주도에서 로또가 1등이 나. 아, 백일아, 진짜로? 손 들렸어 저기. 엄마. 저기 카메라 형 다 들어. 어디? 고마시라 이게. 확 바뀌라 진짜. 최근에 마지막 당첨일이 6월 5일이라. 저번이 지났으게. 그럼 이제 3주를 지난. 그럼 이제 언제가 나오는지 나오지. 26일. 너네만 알아인시라. 너네만 알아인시라. 3주에 온 거. 이번에 출연료 몰빵 할까? 나 먼저 갈 테니까. 전에 너네 보지 마라. 저리. 어디서? 머리가 상전이가. 복권 푸른 집 다리고. 나가 너네 스페인을 다 데려갈 테니까. 빨리 와.